이 영상은 태평TV를 통해 정충재, 김일선 씨가 밝혀온 부산 문현동 금도구리 후원을 위한 사기 방송임을 밝히는 연속물 방송입니다. 이는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파 국민들을 현혹시켜 후원을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사실대로 알려드리고 저들의 사기 행각에 돈과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면서 태평TV에 카더라에 속지 마시고 이성을 가지시고 이 거짓말 사기 행각 시리즈 영상을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금방 사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태평TV를 통해 김성태 씨가 나현철 씨를 사주하여 정충재 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송을 시청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거짓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씨가 사주하여 정충재 씨를 살해하라고 했다던 나현철 씨는 정작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정충재가 말하기를 저 새끼가 그 그러게 사주래 하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놓고 제가 사주를 하라고 했지. 그러놓고 그 중에 칼로 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그만 나올 때 딱 보고 찬스를 보고 찔러치기라고 한다니 거의 정충재예요. 나현철 씨 이야기는 정충재 씨가 지리산 생가에서 나현철 씨를 만나서 그러면은 그럼 정충재가 누가 누구를 죽으려 했단 말입니까? 예? 정충재가 누구를 예. 아니 말로 바꿔가지고 나 현재 세계 네. 아파트 저 아파트를 사주고 그렇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네. 마음대로 써주겠다. 예, 예. 그래서 가운데 좀 가운데 하면서 내가 나현철 씨를 사주해서 정충재를 죽이라고 한글 제가 써가지고 와가지고 나현철 씨 그걸 보고 썼다만 그렇죠. 그걸 이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했는데 지금 정충재 고소를 했네. 예, 그 가지고 예 했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그게 언제냐면은 2002년 말경 썼는데 2003년도 부산 경찰청 특수부에서 2003년 10월 달에 저하고 백경음 씨하고 소환이 왔습니다. 그래 와보니까 특수부 최동주 만장 자리에 앉고 또 수사관에 앉고 또 우리 나인주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최동주 씨가. 나인주 씨 정말로 김성태 지금은 경태입니다만 정말로 칼을 주면서 이런 조건으로 당신을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정충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인재 씨가 상당히 이제 당황하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장군입니다. 배로가. 네, 나장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백문안을 갔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하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심대로 대답하세요. 하니까 나인재 씨가 땀을 흘리면서 사실은 정충재가 불러서 가보니까 이렇게 쓴 걸 제가 받아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충재가 2006년 9월 16일 체포되어가지고 2007년 법정에서 판사의 얘기가 뭐 사기 폭력도 큰 제기만 무고죄 살인의 교사했다고는 무고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하고 판사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정중재가 그 이후에 44개월 살고 나왔죠. 네, 그렇지.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나현철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충재 씨는 혹 이렇게 둘러댈지도 모르지요. 나현철 씨가 백준음에 의해 매수를 당했다고. 정충재 씨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금도구리 사실이라고 믿어오던 여러분들은 정충재 씨의 말에 금방 끄덕이며 맞다고 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정충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또 해 보이겠습니다. 당시 이러한 살인교사 사건으로 법적인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들여다보면 나현철 씨의 증언이 참인지 매수가 되어 말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으로서 검사의 공소장을 판사가 검토 재판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8월 25일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실은 백준음, 김성태, 조읍규, 최상훈이 이 사건 대지 지하에 있는 굴에서 금괴 450톤을 도굴하여 가거나 나연철에게 피고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소인 백준음, 김성태, 조읍규, 최상훈 등이 고소인이 발견한 부산 문현동 1919-1 지하 일본군 어뢰기지에서 금괴 450톤을 비롯한 보물들을 도굴하여 가고 위 백준음 등이 위 나현철에게 고소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위 피고소인들을 각 무고하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정리하여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확실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충재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 문현동 1219-1번지에서 일본군 지하 의뢰 공장을 찾는 발굴 작업을 했던 김성태입니다. 연일 태평TV에서 국민을 오도하고 속이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판 굴이 아니고 한국 사람 박수홍과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나현철 씨가 직접 굴을 팠던 사실입니다. 오늘 정충재와 그 하수인들이 벌이고 있는 국민 기만 행위에 대해서 살아있는 정인을 모시고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틀 전에 정충재가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을 오도했습니다. 김성태와 백준 등이 나현철 씨에게 정충재를 살해하면은 집을 구해주고 돈을 주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주겠다. 그래서 당신이 일을 해내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정말에서 김성태가 나현철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글은 정충재가 써가지고 온 것을 옆에 계신 나현철 씨가 그것을 보고 베껴서 쓴 것입니다. 나현철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20일 부산경찰국 특수부에서 저와 백준웅과 나현철 씨가 앉았어요. 이것이 정충재에 의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이라는 것을 나현철 씨가 양심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충재가 꾸민 내용이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나현철 씨는 너무나 괴로워서 양심 고백을 통해서 정충재의 사주에 의해서 무고하게 저를 무고로 몰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2006년 정충재는 구속되고 2007년 44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나현철 씨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정충재가 예.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으며 그 내용, 그 당시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십시오. 자기가 자필로, 그 정신제 자필로 예. 써서 그만 이렇게 뺏기달라고 예. 그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기해달라고. 예. 그 대신 사기금 예. 그 더 해주겠다. 예. 그 앞으로 그 평생 그 큰 집에서 살도록 그 내가 도와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 뺏기 쓰는 대로 그 예. 그 제가 그 자기가 그 정신제 그 놈이구만 이걸 뺏기 써달라고 그 이런 간곡히 부탁을 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에 우리 나혜철 씨께서 그것은 정충제가 꾸며낸 일이라고 부산 경찰국 특수부에서 양심급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예. 그 당시 그 최동주가 반장으로서 그, 예. 그 맡아가지고 그 진술로 그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 막 진술을 다 그 바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정충제 씨의 말은 김성태 씨가 나현철 씨를 통해 정충제 자신을 살해하라고 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정충제가 나현철 씨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던 것으로 나현철 씨의 양심 고백으로 들통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충제 씨는 나현철 씨를 사주하여 재판을 받고 나올 때에 백준음 씨와 김성태 씨를 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나현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나왔을 때 예. 심정에 칼로 칫칼로 들고 예. 싸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딱 찬스를 보고 기회를 받아서 그만 찔러지기라 했놈이 정충제요. 잘 보셨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이렇게 세세하게 증언되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태평의 김일선이라는 교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소상히 설명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충제를 이용한 부산 문현동 금도구리 사실이라고 계속 방송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우롱이고 후원을 노린 사기 행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선 교수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김시환 목사도 의심을 받아 마땅합니다. 영적 자식인 김일선 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공범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에서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애국파리 김일선과 김시한 목사라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있는 스태프들도 함께 범죄자를 돕고 있는 것이기에 당장 그곳에서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아울러서 태평에서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방송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태평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왜 떠나야 하고 왜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1편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정충제 김일선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방영되는 영상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사기꾼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감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태평TV의 백준음 김성태 씨의 만행이라고 하는 살인교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정충제 씨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 대고 자신은 헛소리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조금도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헛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헛소리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거짓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과장되고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 말에 태평과 금도구를 추종하는 여러분들은 철석같이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죠?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났고 앞으로도 밝히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교수라고 하는 김일선 교수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까지 지칭해주는 정충재 씨가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 교사와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거짓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태평의 후원사기 거짓말 방송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드리지 못했을 뿐이지 그동안 저들이 입을 열어 방송해 온 횟수만큼 다 거짓말인 것을 말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저들의 후원 사기를 위한 금도굴과 유골 방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성을 갖고 저들의 사악한 거짓 애국 노름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정충재, 김일선이 말하는 금괴가 담긴 자루에 한자어 이등충이 쓰여져 있는 자루에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영상의 행방에 대해서 김일선 씨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이 편의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한 정충재, 김일선의 진실과 거짓말을 말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구정설 명절에 이 시리즈 영상들을 보시고 저들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편도 기대하십시오.